저희 아내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네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좀 까칠해집니다. 진짜 임신하기 전에는 정말 천사 같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또 마음이 비단케갖고 늘 웃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여튼 항상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려워지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알아야 할 이제 임신한 아내의 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이제 책을 읽었을 때는 여성분들도 임신한 게 처음이고, 임신 전후에 그뭐 감정적인 상태든 뭐 신체적인 상태든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그 아내분의 뭐 몸 상태랄까, 어떤 것들이 좀 변화하기 시작하나요? 사람의 몸이나 생각들, 마음들이 다 다르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다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라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고 얼굴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임신한 여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 아내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네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좀 까칠해집니다. 진짜 임신하기 전에는 정말 천사 같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또 마음이 비단케갖고 늘 웃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여튼 항상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려워지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실 임신 초에 조금 싸웠거든요. 정말 임신 전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좋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거를 깨달았으면은, 아,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덜 싸웠을 텐데 조금 그게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신하고 나면 이제 입덧이 생깁니다. 평소에 뭐 좋아하던 음식, 먹고 싶었던 음식, 자기가 진짜 찾아서 먹던 그런 음식들조차도 냄새만 맡아도 막 토할 것 같고, 실제 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만 먹어도 그게 토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이, 근데 또 평소에 싫어했던 음식인데 또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싫어했던 음식이라서 평소에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남편에게 뭐 사다 줘 찾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그럼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잦은 소변입니다. 그게 이제 자궁이 커져갖고 방광과 직장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소변을 자주 이렇게 마려워하는 것 같아요. 한 시간 전에 화장실을 딱 갔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가려고 드라이브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한 시간 전에 분명히 집에 저 나서기 전에 딱 갔다 왔어요. 근데 또 화장실 가고 싶대요. 이상하다.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이러지? 근데 알고 봤더니 임신한 분들이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궁이 커져서 그 압박을 하는 것 때문에 소변을 자주 매료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 다리가 붓고 그런 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임신한 여자 중에서도 뭐 이렇게 약간 날씬하거나 살이 덜 찌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 직장 동료 여성분 선생님 중에서도 이제 날씬한 분, 별로 살이 안찐 분들, 그런 복받은 분들도 계세요. 살이 근데 거의 다 찌는 것 같더라고요. 살이 이제 찌고, 그것이 이제 아이를 뭐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임신을 해서 보통은 체중이 대부분 여성들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남편들은 이제 아내가 이제 걱정이 되겠죠. 아, 살이 찌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사실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살이 찌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각종 합병증, 뭐 당뇨나 고혈압 그런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살이 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살찌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다리도 주물러주면서, 아, 힘들지, 역보네, 고생 많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아내도 이제 남편을 더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남편 또한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혹시 그 외적인 변화 말고 좀 내적인 변화, 심적인 변화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임신을 하고 아빠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왜? 자기 몸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리 옆에서 같이 이불 덮고 잔다고 해도 자기 그쵸. 몸이 아니니까 느낄 수가 없는데, 엄마들은 모성애라는 게 있다고 해요. 임신을 하고 나서 뭐 몇주 몇주 기간이 지나면서 마음에서 태동을 하고, 이제 아이가 발로 찬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아, 아이가 진짜 내가 실제로 진짜 아이를 품었구나 하면서 내 새끼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모성애가 생기고,
어, 결코 다른 조카들을 봤을 때나 뭐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는 그런 감정 절대로 못 느끼는데 그런 모성애가 이제 생기는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자기 몸이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가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내가 물론 임신을 하고 싶어서 남편과 사랑해서 이제 애를 낳았지만 몸이 너무 힘드니까 힘들다.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이런 마음이 들고 몸이 힘드니까 산후우울증이라 하죠. 네, 가끔 뭐 이제 아이들 낳고 나서는 육아우울증도 있지만 산후우울증으로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임산부들도 있다고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몸이 힘드니까 철회한 마음도 들고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어,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좀 약간 원망스럽다 해야 되나? 무관심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남편도 사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조금 쉬고 싶고 애가 아직 없으니까 네. 좀 자고 싶고 뭔가 좀 하면서 아내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자기만의 시간을 분명히 갖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눈물이 많아지고 계속 까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원해서 난 임신도 아니고 내 의지로만 임신한 것이 아닌데 혼자 힘든 것 때문에 감정이 복받치고 외로움을 느끼고 아 이게 아이를 낳아도 될까? 그리고 훗날 남편이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그런 후회하는 감정도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아이가 지금 7살인가요? 네네. 7살이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혼자서 많은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 7년 동안 이제 육아를 해오시면서 그 아빠로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것이었나요? 뭐 모든 아빠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책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군대를 지금은 2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2년을 넘게 했거든요. 군대 3년을 갔다 올래? 육아 1년을 할래? 네. 라고 한다고 누가 물어본다면 네. 저는 진짜 가감하게 군대 군대를? 3년 네, 군대를 3년, 간다고요? 네, 3년을 하겠다. 네. 왜냐하면 군대는 그래도 일단은 내 할 일만하고 훈련 잘 받고 저녁에 쉴 수도 있고 뭐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네. 그죠? 편안하게 어느 정도 저녁에 뭐 TV도 볼 수가 있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스케줄을 맞춰서 뭔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육아라는 것 같은 경우는 아빠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아이가 오면 우는 대로 같이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뭐 같이 놀아줘야 되고 같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면서 이제 육아를 하는 게 가장 이제 힘이 들었습니다. 진짜 입을 마치고 집에 와서 좀 편히 쉬고 싶고 좀 밥 먹고 뭔가 하고 싶은데 아내와 아까 얘기했듯이 대화도 해줘야 되고 네. 같이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네. 뭔가를 해주려고 하니까 몸이 조금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아이가 어떻게 또 좋아하니까 이렇게 행복해하니까 즐거움을 느끼고 이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아 진짜 그래서 아빠 미소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행복함을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해보시면 네, 제 말이 아 맞구나 라는 생각을 드실 겁니다. 그래도 군대보다 힘들다는 건 참 충격적이긴 하네요. 뭐 이것도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사이긴 한데 관점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인데 네. 저는 진짜 정말 만약에 된다면 1년을 육아 1년 할래? 3년을 할래? 저는 3년.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육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뭐랄까 뭐 개념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동시에 이제 좀 급부상하는 게 독박육아라는 이제 단어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나왔잖아요. 독박육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너무 이게 성별로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어떠세요? 일단은 독박육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저는 어감이 좀 사실 좋지가 않아서 책에서 홀로 육아라고 홀로 표현을 육아. 했는데 독박이라는 말 자체가 도박용어인데요. 다 뒤집어 쓴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아를 오롯이 엄마 혼자서 다 뒤집어 써서 육아를 한다는 건데 아빠는 사실 직장에 가면은 그래도 사람들하고 쉬는 시간에 뭐 커피 한 잔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밥도 점심시간에 뭐 정해진 시간에 먹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힘들게 일해서 월급이라도 받아서 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집에서 오로지 아이만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돈도 못 벌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 물론 요새 문화센터나 다른 곳에 비슷한 맛끼리 만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어느 정도 그것도 아빠보다는 덜 자를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엄마가 많이 힘들거든요. 네, 진짜 공감하실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은 그 임계점이 한 3살 좀 넘어 한 3살
좀 많으면 한 4살 정도 넘으면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나 싶긴 한데 그거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엄마도 지치고 그래서 이제 육아우울증에 걸려서 가끔 뉴스에 보면 아이를 죽인다든지 뭐 아이를 안고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자살을 한다든지 네, 네. 뭐 아이를 유기한다든지 뉴스도 보니까 어떤 아빠가 한 살짜리인데 애기를 묶어놓고 뭐 이렇게 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건데 그래서 독방 육아라는 그 자체가 엄마 혼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스트레스 그게 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육아가 엄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랑 함께 육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피치 못하게 회사에서 이제 야근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외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저기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네.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 때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아이돌 보미 제도라고 해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이제 아이를 엄마 혼자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이제 아이돌 보미 선생님이 와서 아이를 케어해주고 돌보주는 육아 도우미 제도가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게 경제적 그 소득으로 나눠서 저 제도를 이용한 데 있어서 돈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사실 경제적 부담은 약간 둘째 치고라도 아이를 케어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또 그렇지만 보람되고 거룩한 일인데 굳이 돈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홀로 육아를 하면서 가정이 힘들고 엄마 혼자 정말 많은 것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아빠랑 육아를 하면서 홀로 육아가 아닌 함께 육아를 하면서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또 평화도 생기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홀로 육아, 독방 육아보다는 함께 육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